얘기해요. 저 대학 보내줄 수 있어요? 아, 그럼 보내주지, 보내주고 말고. 등록금. 아, 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대학은 보내줄 텐게. 아, 왜, 저 아버지 말못 믿겠어? 아, 네 엄마한테 이제 국밥 팔아서 꽁쳐놓은 돈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대학 갈 생각 없어요. 저한테 엄만 한 번뿐이라고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해요? 아, 그래. 내가 저 땡빛을 내서라도 가게 해줄 텐게, 그전저 걱정하지 말고 저 공부나 열심히 해. 처럼 된다. 바보. 소영이 뭐야? 순돌이가 너처럼 바보 된다고 하면 우리 엄마 기분이 좋겠냐고. 순자 네가 그랬는데? 아니 그랬는데 엄마한테 찍소리 혼났잖아요. 몰라서 그래.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고 네가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나만 혼나자뇨. 내가 무슨 죄냐고. 순자 죄 없다. 감사합니다. 저, 사모님도 같이 계시죠? 아, 좀 앉혀요. 여기. 아니, 이건. 거처 구하고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남은 돈입니다.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다시 사장님, 사모님 곁에서 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네? 아니,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모님 때문에 제 인생 망쳤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가 사모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상금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니까요. 최기사. 저 굳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늦었어요. 좀 있으면 통금인데. 그만 가보셔요. 예.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따라 엄마가 참 보고 싶네. 어? 엄마 사진 아니요? 나도 좀 보자. 에? 그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자고. 순구를 참말 서울로 보내야겠는지. 잠이나 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아유, 애가 너무 울고 보채는 거 아니오? 어릴 게 나왔는지 병원 좀 한번 데려가 보든지. 병원이 무슨? 네, 말했지. 바보 새끼 하나로 좋겨. 순돌이만은 아무 탈이 없어야 해요. 순영아, 나 성순디. 네가 나한테 관심 없다 한 소리 잘 들었다. 정말로 징어다. 아, 뭔 놈의 편지가 이리 쓰든 거냐고. 처음에는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 같은 거 써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 누나가 그러는디 여자들은 시 같은 거에 약하다고. 싫어. 도대체 이런 거 지어낸 사람들 머릿속은.